휴가철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발 1915m의 지리산 천왕봉 주변에선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가운데 국립공항공단이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천왕봉 191호 탐방안전센터가 지리산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천왕봉 인근 헬기 불시착 사고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남 권역에서만 모두 313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정지와 실족, 탈진 등의 안전사고가 대부분입니다. 탐방객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중산리에서 로터리 천왕봉 구간에서 지리산 안전사고의 26%가 발생합니다. 전체 심정지 사고의 40%, 실족 사고의 23%가 이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심정지 같은 경우도 오르막을 이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지 않고 바쁜 일정 때문에 이제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서 이제 지병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더 위험하고. 지리산 국립공원은 지난 5월부터 경남 산악연맹과 함께 천왕봉을 기점으로 중산리 탐방 안내소와 칼바위, 로타리와 장터목 대피소 등 주요 거점에 구조 구급 활동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했습니다. 탐방객에게 무릎 보호대와 스틱 등의 안전장구, 심정지 예방을 위한 스마트워치 등을 빌려주고 안전한 산행 방법을 안내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잘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쉬기도 하고 그래서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지리산 안심산행 알림이 앱은 탐방객들이 공원 입구나 대피소를 방문하면 지정된 연락처에 도착 알림 문자를 전송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에 오를 때는 심정지를, 내려올 때는 실족에 주의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춰 힘들면 쉬면서 탐방객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